건강검진에서는 뭐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뭐 모든 게 다 좋다 그랬는데 아마 그때를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그 상태로 내가 만약에 6개월을 지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때는 죽음이에요. 네, 그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자율신경계가 튼튼하면 어떤 질병이 생겨도 금방 회복을 하고, 자율신경계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노출됐을 때 회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닥터 밸런스입니다. 오늘은 그 자율신경과 건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몸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 조절해 가지고 몸이 항상 어느 정도로 신진대사나 모든 반응이 유지되도록 조절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두 개로 나누는데, 교감신경은 어떤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반응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뭐 뇌파를 안정시킨다든지 심장을 안정시킨다든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다든지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 막 그 응원하다 보면 막 긴장할 때가 있잖아요.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 혈압도 오르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어때요?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죠. 응? 손에 땀이 나면서 입은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마른다는 거는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잘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들어가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눈동자가 커지거든. 우리가 화장실 가잖아요. 대변 소변을 본단 말이죠. 소변 볼 때 과략근이 늘어나야만이 소변이 나가고, 과략근이 늘어나야 대변이 나간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게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내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 환자들도 보면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온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부교감이 떨어지면 위장작용이 운동이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장기에 뭐 눈, 뭐 입, 심장, 폐, 그 다음에 위 모든 기관을 전부 다 이제 교감과 부교감이 이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는 게 이제 자율신경계인데, 의사들이 이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뭐 검사를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드문 이유가 뭐냐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약이 없어요. 확실한 치료약이 아직 없어요. 없으니까 검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법이 없으니까 의사들이 외면하는 거죠. 저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외면했던 의사인데, 10년 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이 자율신경 검사 장비를 이제 처음 접하고 나서 만 명 이상 이제 환자들한테 검사를 해보면서 이제 제가 임상적인 노하우를 얻은 거죠. 환자들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노하우가 좀 생긴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구 건조증, 구강 건조증, 소화가 안 된다,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원인 모르게 계속 두통, 현기증이 날 수가 있어요. 만성 피로, 권태, 아무 의욕이 없어요. 불면증, 맥박이 막 빨리 떴다 뜨겠다, 뭐 심장이 두근거렸다, 변비나 설사 같은 거.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면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그게 떨어지면 땀이 안 나고. 이제 임상적으로는 통증 환자들이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뭐 요새 뭐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오만 걸 다 해도 안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율신경 검사해보면 대부분 다 떨어져 있다. 원인 모를 만성 통증, 질병은 진단은 하나도 안 붙었는데 내 몸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제 3분에서 1분 정도 체크를 하게 되면 자율신경 기능이 좋다 나쁘다가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2500 이상 나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져서 이제 70대, 80대가 되면 이제 5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요게 정상 수치의 50%까지는 그런 대로 환자분들이 견뎌요. 근데 50% 미만 떨어지게 되면, 최고 좋은 거에 절반 이하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다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비율이 6대 4가 정도 돼야 이제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예. 그리고 부교감 떨어지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교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안구 건조증이 온다든지, 이제 뭐 구강 건조증이 온다든지, 뭐
이 위장 기능이 안 좋아진다든지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감이 올라갔을 때 잠도 안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럴 때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교감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감이 막 거기에 대응하려고 이제 애를 써요. 애를 쓰다가 한계점이 다르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교감이 떨어지는 경우는 만성 통증인 경우가 더 심해요. 급성기에는 교감이 막 반응하다가 내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기브업을 하는 거예요. 기브업하면 이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교감이. 이런 이제 변화들을 검사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교감이 떨어진 사람은 교감을 올려줘야 되고, 부교감이 떨어진 사람은 부교감을 올려줘야 되는데, 특별한 약이 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혈압이 너무 낮다. 저혈압인데, 원래 정상이 120에 80 정도 되는데, 자기는 100, 100에 60, 100에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임상적으로는 저혈압에 대한 그 어떤 특별한 진단, 저혈압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결국은 음식이나 운동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은 심장 박동수가 100회 이상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결국은 뭐 뛴다든지 수영한다든지 뭐 자전거 타고 뭐 우리가 하는 모든 스포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감신경 운동이에요. 교감신경 올려주는 운동이에요. 요거는 이제 영양소, 음식 갖고 이제 이런 걸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이제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비타민 C. 우리가 이제 비타민 C 같은 거 보면 이제 피로가 회복되면서 약간 기분이 업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교감을 약간 올려주는 영양소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이라는 게 있는데, 알파리포산이라는 거는 항산화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 그 다음에 뭐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큐텐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절해서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아주 원활하게 일으켜주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이 알파리포산이 또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혈압이 조금 상승할 수가 있어요. 네. 기분이 약간 업되는 거죠. 도파민이라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도파민에서 이제 노아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해서 교감신경을 쫙 아드레날린을 쫙 올리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원료가 전구 물질이 타이로신이에요. 그 타이로신을 적정하게 먹으면 혈압이 낮은 사람들이 혈압을 좀 올려줄 수가 있어요. 알파리포산은 전문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에서는 다 식품이에요. 해외 직구를 하면 누구나 다 구입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몸 상태가 혈압이 낮고 뭔가 이제 의욕이 없고 뭔가 기운이 너무 만성 피로가 심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복용을 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타이로신도 해외 직구하면 사 드실 수 있어요. 너무 낮은 사람이 갑자기 혈압을 올리면 뭐 두통이 온다든지 이제 혈압이 올라가니까 이제 뭐 눈이 좀 뻐근하다든지 이런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로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을 좀 하셔야 돼. 요런 방법들이 이제 교감을 이제 다운된 거를 약간 업시켜주는 그런 방법이고, 반대로 그러면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혈압이 너무 높아. 경계선에서 높은 사람들은 운동으로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교감을 이제 올려주는 운동들인데, 그 항산화 운동이라고, 그 유산소 무산소의 정반대 개념이죠. 교감신경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떨어뜨려야 되게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가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뭐 태극권, 국선도 이런 동양권에서 하는 수련법, 더 쉽게 말하면 운동을 했을 때 심장 박동수가 100회 미만으로 나오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서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운됩니다. 캄다운 되면서 좀 편안해져요. 거기에 대한 논문들은 뭐 이제 태극권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했어요. 부교감 신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연구들은 이제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으로도 이 자율신경계의 언밸런스를 조절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 부교감을 올리는 방법도 음식으로 가능한데, 미네랄이라고 알려져 있는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먹는다든지 주사로 맞으면 이게 심장 박동수가 다운되면서 혈압도 좀 떨어져요. 백옥 주사라고 해서 글루타치온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루타치온이 이게 이제 간의 피로를 회복하는 멜라닌 속소를 억제해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하얗게 한다는 이런 작용들이 있어서 이제 백옥 주사라고 얘기하는 게 글루타치온인데, 음식으로 드신다든지 주사를 맞게 되면 혈압이 좀 다운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좀
떨어뜨리는 도움이 됩니다. 이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아시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가면서 수면도 잘 유도를 하는데,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 그 원료가 뭐냐면 트립토판이에요. 이 트립토판이 그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돼요.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하셔야 돼. 가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뭐 가바 현미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감마 아미노부틸릭 애시드라는 영양소인데, 얘가 이 뇌파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그런 작용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가바를 쓰질 않고, 이제 가바와 유사한 화학물질 갖고 이제 뭐 경련성 발작 이런 거를 억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잘 조절 안 되는 신경통 이런 것들을 가바와 유사한 물질로 이제 조절을 하는 치료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약물들이 부작용이 많아요. 가바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또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해외 직구하시면은 구입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영양소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율신경계에 있어서 교감하고 부교감을 자기가 어느 쪽에 치우쳤는가, 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양소로 해결이 안 되면 항산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들에 가시면 이걸 이제 주사제로 놔드립니다. 주사로 맞으면 그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되고 빨리 나타날 수가 있죠.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리면, 어떤 환자분인데 104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자율신경 기능의 어느 그 파워죠. 파워. 아까 말한 그 젊은 사람들은 2500 나이가 돼서 떨어진다 그랬는데 굉장히 떨어진 거죠. 영양소를 잘 치료하니까 이제 814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 정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50대 중반인데 이 파워가 1227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50대 치고는. 오늘은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자율신경계를 말하냐면,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자율신경계하고 건강 상태하고는 상당히 비례하더라는 거죠. 술을 전날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하게 되면 다음날 몸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럴 때 체크해보면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만약에 그 상태를 갖고, 만약에 그 상태를 6개월, 1년 동안 유지한다면 병이 생길 거야, 안 생길 거야? 생긴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스마트워치 중에 이제 이 검사 장비를 HRV,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의 변이도를 갖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이 자율신경계가 제일 민첩하게,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심혈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심장 박동수의 변이를 보고 자율신경계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스마트워치에다가 이제 그 적용을 해서 그 스트레스 검사라고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도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의사로서 이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제가 그 이 자율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증상으로 왔는데, 같은 통증으로 왔는데 처방은 교과서인데 똑같이 했단 말이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방 좋아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 좋아진단 말이죠. 50%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상태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회복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암에 걸릴 정도가 되면 자율신경계 기능이 거의 25%밖에 안 남는다. 어떤 사람들은 뭐 거의 다 떨어져서 그 말기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수치가 10도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가신 거고, 건강 상태와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병이 걸리는 중간 과정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런 자율신경계를 좀 관심을 가지시면 내 몸이,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계속 나빠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